한눈에 한 번에 하나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994년 서울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 1995년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부주의한 실수로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빼앗겨버린 대표적인 지하시설물 폭발 사고 사례인데요. 이런 대형 참사의 원인이 지하시설물의 매설 위치를 부정확한 종이 도면과 담당자의 경험에만 의존해서 파악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발을 딛고 생활하는 바로 이곳. 땅속에는 지구둘레 8배, 총 현장 32만 킬로미터의 지하시설물이 묻혀있는데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대형 사고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전기, 가스, 통신, 송유, 난방시설들이 있으며, 이러한 대표적인 7가지 시설물을 가리켜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축될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중 레이더 장비, 관로 탐지기, GPS 측량 장비 등을 통해 지하시설물이 묻혀있는 정확한 매설 깊이와 위치 좌표를 측량하고, 재수변, 맨홀 등과 같은 지상시설물을 조사하고 측량하여 현장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1000분의 1 또는 2500 수치 지용도에 입력함으로써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위해 정부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84개 시를 대상으로 상수도, 하수도, 도로시설물 전산화에 총 2,900억 원을 국고 보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하시설물 정보들을 각 지자체 단위로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재난재해 및 국가위기 상황에서 연계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2007년 각 지자체별로 추진한 지하시설물 전산화에 통합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8년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전국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시작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표준 포맷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온라인 데이터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2010년까지 84개 시 지역에 대한 7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4가지 표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럼 4가지 표준 시스템을 살펴볼까요? 먼저, 굴착 공사 시 공사 신청에서 허가까지의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도로 조명 굴착 인허가 시스템과 공사 후에 준공 도면을 곧바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공간정보 자동갱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보를 도로, 상하수도 부문별로 관리할 수 있는 웹기반 시설물 관리 시스템, 7대 지하시설물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시스템의 4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간정보 자동갱신 시스템은 지하시설물 매설 공사 시 지하시설물 준공도면 제출을 의무화한 도로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그동안 고민거리였던 데이터의 최신성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크게 민원 절차의 간소화와 행정 업무의 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로 굴착 신청이나 수도 관련 민원 신청을 하기 위해 관련 기관을 최소 5회 이상 방문해야만 했으며, 특히 굴착 민원의 경우 진행 및 허가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평균 10회 이상 관공서 및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로 굴착 여부를 온라인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방문 없이도 업무를 협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 처리 과정도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등 편리하고 빠른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변화인데요.
다양한 지하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합된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자리에서 즉시 지하 시설물의 위치와 도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고 안전한 행정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최고의 IT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 현장에서 즉시 업무 처리가 가능해져 행정 처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우리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약속해 주었는데요. 가스 및 상하수도의 경우 사용량은 3배가 늘었지만 그 피해액은 무려 80%가 감소했습니다. 또 최대 90일까지 소요되던 도로굴착 민원처리 기간을 평균 3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1년 동안 굴착 관련 비용으로 총 612억 원이 소요되던 것을 총 142억 원으로 줄여 470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2011년부터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군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9개 군을 시작으로 향후 총 1,500억을 투입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가 완성되고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하여 재해 예방, 환경, 치안, 문화재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제공되어 공공 및 대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국토, 다이내믹 디지털 코리아. 2015년 전국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생활, 국가 경쟁력 강화, 안전한 녹색 국토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